안녕하세요, 블러입니다. 오늘은 저번 영상에서 예고를 했었던 가방 하울을 가져왔는데요. 저는 요즘에 옷보다 가방을 좀 더 많이 구매를 한 것 같아요. 갑자기 가방에 꽂혀가지고 여러 개를 구매를 했는데 구매한 가방들로 올해 잘 버텨보려고요. 그래서 오늘은 가방 하울도 하면서 또 가방에 어울리는 룩까지 같이 매치를 해볼게요. 제일 먼저 스탠드 오일의 레디오백이에요. 저는 스탠드 오일이라는 브랜드를 유튜브 영상들 보고 처음 알았는데 비건 가죽을 사용한다고 해서 좀 더 관심 있게 본 브랜드고요. 그래서 다음에 가방 구매할 일 있으면 여기서 한번 구매를 해봐야겠다 싶었는데 너무나도 제 취향의 가방이 출시해가지고 구매를 해봤고요. 너무 귀엽죠? 레디오백인데 이렇게 체커보드 무늬가 있고요. 가격은 61,000원이었어요. 컬러는 세 가지로 출시가 되는데요. 제일 무난한 건 블랙이었거든요? 근데 요즘에 좀 이런 하늘색에 꽂혀가지고 저는 체커 데님을 구매했고요. 끈이 짧아서 이렇게 팔에 걸고 다니는 가방이에요. 그리고 크기가 되게 작아 보이는데 의외로 수납이 좀 되는 편이었고 좀 특이하게 가방이 지퍼로 여닫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자석이 있어서 이렇게 여닫는 가방이더라고요. 그래서 좀 더 디자인이 깔끔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긴 한데 물건을 넣고 뺄 때 살짝 불편하기는 하더라고요. 근데 뭐 크게 거슬릴 정도는 아니었고 안쪽에 또 내부 포켓도 두 개나 있어서 뭐 카드를 넣는다든지 아니면 잔돈을 넣는다든지 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어요. 살짝 부드러운 가죽인데 양옆이 살짝 탄탄해가지고 뭐 가방 모양이 흐물흐물해지거나 하는 부분이 없어서 좋았고 그리고 얘는 앞 뒤쪽에 다 체커보드 무늬가 있어요. 그래서 어떻게 매도 무늬가 보이는 가방이라서 저는 그 부분도 되게 좋았습니다. 그리고 얘는 좋았던 게 이렇게 그립톡도 가방 컬러에 맞춰서 증정을 했어요. 그래서 일단 가격대가 저렴한데 이렇게 그립톡까지 주니까 뭔가 좀 합리적인 소비를 한 느낌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스탠드 오일에서 처음 구매를 했는데 되게 만족스러운 제품이고 저는 이 가방을 어떻게 매치를 했냐면 제가 예전에 구매한 문선 치마 있잖아요, 옐로우 컬러에. 그거를 제 브이로그나 인스타그램 팔로우 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그걸 요즘에 엄청 자주 입고 있어요. 그거랑 안에는 더 오픈 프로덕트의 탑을 입었고 아 그리고 제가 자켓을 하나 구매했거든요. 이거 오랜만에 갔다가 엔조블러스 가방 키워가지고 엔조블러스 자켓이 너무 귀여운 거예요. 그래서 구매했는데 너무 귀여워서 만족스럽더라고요. 아무튼 그렇게 입고 요 엔조블러스 가방 딱 입고 요 체커보드 가방을 매면은 컬러감도 맞으면서 되게 옷이 귀엽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요즘에 그렇게 매치를 해주고 있고요. 이 엔조블러스 자켓도 되게 잘 구매를 한 것 같습니다. 더 더워지기 전에 뽕을 뽑으려고 열심히 입고 있습니다. 그리고 요즘 핫한 브랜드죠. 해외 가방인데요. 저는 해외 가방을 두 개를 가지고 있어요. 하나는 체커보드 무늬의 베라백이고 하나는 그냥 실버 컬러의 단색으로 된 가방인데 제가 평소에 실크 소재를 되게 좋아해요. 평소에 좀 반짝이는 그런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실크라는 소재가 좀 이렇게 융이 나면서 광이 도는 소재잖아요. 그래서 참 좋아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 해라는 브랜드도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해요. 얘가 해로도 부르고 하이로도 부른다고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모든 분들이 하이라고 부르는 브랜드가 됐더라고요. 근데 저는 해가 더 익숙해서 해라고 일단 말을 해볼게요. 하나는 베라백인데 요 가방이 색상이 다양하게 출시를 하더라고요. 근데 저는 이거 구매했을 때가 아마 가을이어가지고 브라운색을 구매를 한 것 같고요. 앞쪽에는 이렇게 체커보드 무늬가 있고 뒤에는 그냥 단색으로 되어 있어서 옷을 좀 심심하게 입었다 싶을 때는 체커보드 무늬가 보이게 매고 가방에 포인트를 두고 싶지 않다 할 때는 이렇게 브라운 컬러가 있는 이 부분을 향해서 매주는 편이에요. 평소 해 가방이 심심하게 느껴지셨던 분들은 이 체커보드 무늬가 있는 베라백을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실버 컬러인데 이거는 하울에서도 한번 보여드렸죠. 최근에 구매했어요. 근데 얘가
지금 알았는데 얘가 실버 컬러보다 이 베라백이 좀 더 큰 사이즈였어. 아무튼 저는 EQL에서 구매했고 실버 컬러가 사실 굳이 따지자면 회색에 가까운 색상이잖아요. 그래서 검정색, 흰색, 회색은 어떤 옷에 매치를 해도 그냥 무난하게 어울리는 색상이어서 요 가방 요즘에 되게 잘 메고 있고 그리고 이 실버가 광택라는 소재랑 만나서 좀 더 어울리는 느낌이 드는 제품이에요. 아 그리고 이 해가방은 이렇게 자석으로 여닫는 가방입니다. 안쪽은 이렇게 블루 컬러의 천이고 안쪽에 해 자수가 있어요. 그래서 해 가방을 뜯어볼수록 약간 매력이 느껴지는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. 아직 이 브랜드 태그를 제거하지 않았는데 왠지 이 해 가방은 이 브랜드 태그 있어야지 완성이 되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가방고리 같은 거 있잖아요. 이 디자인으로 이 디자인으로 하나 출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여기 이렇게 걸고 다니면 되게 귀여울 것 같아요. 뭔가 종이 택은 이렇게 내놓고 다니기가 좀 그래가지고 그냥 넣고 다니는데 아무튼 가방고리 하나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. 안쪽에 또 은근히 내부 포켓도 있고 작은 사이즈지만 그래도 필요한 거는 거의 다 들어가서 제가 정말 보부상이거든요. 근데 또 잘 메고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. 일단 너무 귀엽기 때문에 지금 입은 옷이랑도 되게 잘 어울리죠. 시원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차가운 컬러의 옷이랑도 잘 어울리는 가방이고 그냥 검정색이랑 몰리고 여기저기 잘 어울리는 제품이라서 잘 구매를 했고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이에요. 최근에 이거 EQL에 재입고 돼 있더라고요. 그래서 구매하실 분들은 EQL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코스의 퀼티드 백입니다. 이것도 한번 보여드렸나? 근데 이거 코스의 완전 인기템이잖아요. 저는 한창 얘가 민트랑 오렌지 컬러가 한번 대란이 났었는데 그때는 뭐 그렇게 생각이 없다가 이 컬러도 나올 때는 그렇게 관심이 없다가 품절이 되니까 사고 싶어져서 재입고만 기다렸는데 운이 좋게 재입고가 돼서 구매를 한 제품이고 되게 귀엽잖아요. 요즘에 막 풀미 붙여서 판매하고 이러는데 그 가격에 살 가방은 솔직히 아니에요. 그래서 이거 꾸준히 재입고 되니까 그렇게 비싸게 구매하지 마시고 저는 정가 주고 구매하는 걸 추천드리고요. 디자인 자체는 이런 빵실빵실한 그런 느낌이고요. 얘가 되게 힘이 없게 흐물흐물해 보이잖아요. 근데 생각보다 힘이 있는 가방이에요. 이 어깨끈도 이렇게 힘이 딱 있어가지고 자기 혼자 모양이 잡히거든요. 그리고 밑에도 한번 박음질이 돼 있어서 짐을 많이 넣고 다녀도 이렇게 막 이렇게 축 처지거나 하는 느낌이 없어서 더 좋았던 제품이에요. 이 지퍼 부분도 가방 컬러에 맞춰서 보라색인 점도 너무 좋고 안쪽에도 내부 포켓이 있는데 안쪽에 내부 포켓도 또 지퍼가 하나 있어요. 그리고 이제 일단 짐이 많이 들어갑니다. 들어갈 거 다 들어가면서 작은 가방이라서 되게 좋고 얘가 옷 입기 되게 어려울 것 같잖아요. 근데 생각보다 여기저기 되게 잘 어울리는 가방이더라고요. 뭐 가을 겨울에도 어울리겠지만 특히 봄 여름에 좀 어울리는 그런 가방인 것 같아요. 의외로 자켓이랑도 어울리고 그냥 티셔츠에 입어도 살짝 포인트 주면서 되게 예쁘거든요. 그래서 요거는 정말 코스에서 강추 드리고 싶어요. 보통 코스 가방이 10만원대 후반으로 많이 나오거든요. 근데 얘는 이제 6만원대 구매를 할 수 있으니까 특히 저는 여름에 잘 멜 것 같아요. 그래서 코스에 요 가방 재입고 되면은 한 번쯤은 구매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오소이 가방이에요. 이거 컬러 너무 예쁘죠? 저 이거 실물 보자마자 반했잖아요? 제가 사실 이 컬러를 브릿지백으로 구매를 하려고 했어요. 근데 그 가방 후기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이 빈백을 구매했고 제가 예전에 오소이 가방 하나 구매한 적이 있잖아요. 서클브로트 백인가? 근데 그게 너무 무거워가지고 예쁘기는 한데 잘 매지는 않았어요. 그래서 이 가방도 무거우면 어쩌나 싶었는데 다행히도 가벼운 편이더라고요. 그래서 좋았고요. 저는 개인적으로 파스텔톤보다 이렇게 쨍한 컬러가 좋더라고요. 얘가 쨍하긴 한데 실물 컬러가 좀 더 부드러운 느낌?
느낌이 드는 제품이라서 좋았고요. 양옆에 이렇게 금속 소재로 포인트가 돼 있고 거기에 또 오소이가 적혀 있고 앞쪽에 작게 오소이 로고가 있어요. 그래서 디자인도 심플하니 무난하고 이 끈은 분리가 가능해서 다른 스트랩으로도 멜 수 있는 가방이라고 하더라고요. 근데 저는 이 가방 길이 딱 좋은 것 같아요. 팔에도 이렇게 걸 수 있고 어깨에도 이렇게 걸 수 있는 숄더백으로도 멜 수 있는 제품이라서 딱 요 길이가 좋은 것 같아요. 저는 항상 이렇게 컬러감 있는 가방 어떤 옷에 입을지 생각하고 구매하는 편이거든요. 예전에는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구매했다가 이렇게 매치를 잘 못해가지고 못 매는 제품들이 있어가지고 항상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 가방 보자마자 뭔가 청소재가 생각이 났어요. 약간 연청바지? 왜 집에 청바지 하나쯤 있잖아요. 그래서 그냥 청바지 입고 흰색 티셔츠 입고 진짜 요거만 매도 너무 귀여울 것 같고 저는 제가 가진 푸시아 핑크 컬러의 셔츠가 있어요. 그래서 그거 입고 검정색 자켓 입고 그 위에 매주면 채도가 맞아서 그런지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. 생각보다 어울리죠. 참 오소이가 컬러를 잘 뽑는 것 같아요. 자, 다가오는 여름에도 어울릴 것 같고 일단 흔치 않은 컬러기 때문에 좀 소장 가치도 있어 보여가지고 더 만족스러운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폴류아의 미니 보스턴 백인데요. 얘는 블랙이랑 화이트 컬러 두 가지로 출시가 되고요. 제가 생각보다 가방이 둥근 쉐입이 많더라고요. 이렇게 각이 있는 가방은 제가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 생각보다 가볍고 모양이 이렇게 잡혀 있어서 짐을 많이 넣어도 이 모양 그대로 유지가 돼요. 그래서 가방 이렇게 물건 넣으면 변형되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도 좋아하실 것 같고 이렇게 지퍼로 여닫는 가방이고 안쪽에 또 내부 포켓도 있어요. 이렇게 각이 진 모양이라서 자켓이랑 정장 같은 스타일에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. 그래서 이렇게 회사 다니시는 분들, 출근하시는 분들에게 되게 좋을 것 같은 가방이고 일단 색상이 검정색이기 때문에 어떤 옷에도 어울린다는 점이 좋은 것 같아요. 을블랙으로 입어도 되게 예쁠 것 같아요. 예전에 구매한 마르디 매크르디의 체커보드 무늬가 아닌 티셔츠를 입어서 좀 더 티셔츠에 포인트를 주는? 그렇게 입어도 되게 귀여울 것 같아요. 그리고 세임 온데 머그백이에요. 얘가 사이즈가 스몰, 미디움으로 두 가지가 나오고 색상도 생각보다 다양하게 나오는 제품이더라고요. 저는 그 중에서 라인 컬러 구매했고 이거는 스몰 사이즈.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가방은 미디움 사이즈보다는 스몰 사이즈가 좀 더 귀여운 것 같아요. 부드러워 보이잖아요. 그래서 만졌을 때 되게 퐁실퐁실한 그런 느낌이 들고요. 그래서 팔에 맸을 때 되게 편한 느낌이 들어서 되게 좋았어요. 그리고 전체적으로 머그백이 채도 낮은 컬러들이 많아서 매치하기도 쉬울 것 같더라고요. 그리고 작아 보이는데 은근히 짐도 많이 들어가요.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만족스러웠고 얘는 그리고 이렇게 여닫는 가방이에요. 지퍼가 아니에요. 여름이 될수록 이렇게 컬러 포인트 된 아이템들 하나쯤 구매하고 싶어지잖아요. 근데 그 많은 색상 중에 저는 이런 옐로우 계열의 색상을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려요. 근데 이렇게 옐로우 계열의 색상이 포인트도 되면서 생각보다 무난하게 매치가 가능해가지고 활용도가 높거든요. 다른 색상보다. 그래서 나는 좀 무난하게 여기저기 어울리는 컬러감 있는 가방을 구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옐로우 컬러 구매해보시는 거 추천드려요. 저는 이 가방을 회색 치마랑 팔로마홀에서 구매한 하늘색 탑과 같이 매줬어요. 이 조합도 되게 귀엽죠? 약간 이런 옐로우랑 회색의 조합도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무난하면서 컬러감 있는 가방 찾으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. 네, 이렇게 가방 하울을 해봤는데요. 가방 찾으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.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도움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한 번씩 눌러주세요.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